왜 전화 안 하세요? 그 니들 학교 가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될까? 니들 학교 안 늦니? 우리 이제부터 오빠이에요. 전화하세요. 알았다. 나 지금 전화하고 있다. 아, 거기 저 일선 기업이죠? 아, 저 배상무님 계십니까? 아, 배상무님이십니까? 저 말입니다. 나 이거 무척 서운합니다. 저 우리 마누라 쓰러졌다는 얘기 들으셨죠? 그 머리 꿰매고 지금까지 누워있다는 얘기 들으셨죠? 내가 말입니다. 이게 속이 아닙니다. 아, 마누라에 저 이해한다 치지만은 애들 볼낯이 없습니다. 이게 애비가 돼가지고요. 아, 저 지금 말이죠. 아, 애들이 그 일을 시킨 사람을 혼내주라고 해서 저 지금 그래서 지금 전화 드리는 겁니다. 사과하세요. 예? 미안하다고요? 알았습니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이제 됐지? 이 싸울 때 사과하면 그 싸움은 끝난 거야. 응? 너도 그걸 알고 있지? 학교도 가봐라, 응? 그리고 오후에 엄마 병원에서 보자, 응? 그 사람한테 내가 우리 엄마 다치게 한거 커서 반드시 복수한다고 전해주세요. 점심상 차려놓고 갈게요. 그래. 너왜 그러고 있어? 아, 선생님한테 혼날 생각 나서 기분이 안 좋아. 왜 선생님한테 혼이 나? 어제 숙제 안 했어? 아니. 근데 왜? 오늘 채반 갖고 오랬는데 똥을 못 쌌어. 아, 바보. 그럼 아침에 말하지. 누나 쌀때 같이 했으면 좋았잖아. 지금 해주면 안 돼? 우리 선생님 무서운데. 똥이 씻을 때도 없이 나오냐? 야, 저 육할머니네 거맛 없더라. 저 친구 형네 거 봐, 알았지? 알았어. 뒤에 감춘 거 뭐예요?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우리 된장 퍼갈라 그러죠? 아니다. 고추장 퍼갈라 그런 거다. 도둑공이처럼 남의 물건에 손이나 대고. 우리 오빠가 니네 집 고추장 아니면 밥을 못 먹는데 그러면 어떡하니? 그리고 이웃사촌끼리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? 치사하게. 좋아요, 퍼가세요. 정말? 그 대신 진일이 대신 똥좀 넣어주세요.